얼마 전 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한국 음식 탑5를 알아봤었죠. 우리가 맛있어하는 것들은 외국인들에게도 역시 맛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음식들이 외국인들에겐 다신 맛보고 싶지 않은 최악의 음식인 경우들도 있다는데요. 외국인들이 뽑은 최악의 한국 음식 워스트5를 알아봅니다. 보글보글 끓인 된장찌개만 있으면 굳이 다른 반찬이 없어도 밥 한 공기는 뚝딱 끝내버리죠. 특히 구워먹고 남은 고기를 몇 점 넣어서 끓이면 맛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 된장찌개가 워스트라니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열심히 찾아본 결과 그 이유는 바로 냄새였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청국장 냄새는 어마무시하죠. 외국인들에겐 된장찌개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냄새는 똥방구 냄새이지만 맛이 좋은 두리안처럼 맛이 좋은데 왜 냄새가 있다고 일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네요. 아하, 이런. 결국 된장이 문제였네요. 별다른 건 없이 쌈과 장만 있어도 밥이 술술 넘어가는데 이 장이 외국인들에겐 꽤나 별로였나 봅니다. 사실 우리도 고추장, 된장, 쌈장, 막장 등 각종 장의 맛을 알고 보니 맛있어 보이지 만약 전혀 모르는 외국인이 본다면 쌈장의 비주얼도 참 좋지 못한 무언가와 닮았죠. 혹시나 외국인들에게 쌈밥을 맛보게 해주고 싶다면 불고기, 삼겹살 쌈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외국인들이 싫어하는 수준을 넘어 혐오하기까지 한다는 국밥, 콩나물, 순대, 돼지국밥 등 다양한 국밥 중에서 바로 순대국밥이 그 워스트입니다. 일단 순대 또는 돼지국밥에 들어가는 돼지고기 특유의 냄새를 싫어하기도 하고요. 각종 내장 등이 들어있다 보니 비주얼로도 두려움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입에 넣어봤더니 비닐 같은 순대 껍질에 놀라 다시는 먹을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름만 되면, 아니 겨울에도 고기만 먹으면 식사로 땡기는 냉면, 더운 여름엔 겨자 촥촥 뿌리면을 후루룩 먹고 살얼음 동동 띄운 동치미 국물을 꿀꺽하면 에어컨이 따로 필요 없어지죠. 물냉은 물냉대로, 비냉은 비냉대로 마시는 냉면인데 도대체 왜 외국인들에겐 워스트로 뽑혔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물냉은 차가워서, 비냉은 매워서. 사실 외국인들에겐 차가운 국수란 것 자체가 아주 낯설다고 하네요. 물론 일본의 경우엔 시원하게 먹는 소바가 있지만 얼음까지 띄운 냉면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떡볶이도 매워하는 외국인들에겐 비냉은 한국 음식 난이도 별 5개에 이르는 하드코어 끝판왕인 것입니다. 아, 그리고 떡볶이도 워스트5에 오르지 못했지만 외국인들이 싫어하는 한국 음식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떡의 쫄깃한 식감과 양념의 매콤함, 이 두 가지가 바로 그 싫어하는 이유라고 하네요. 과연 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한국 음식 1위는 뭘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젓가락, 바닥, 불. 정답은 바로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는 아니고요. 지금 바로 알려드리자면 정답은 생선구이입니다. 생선 자체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잘 쓰이는 대중적인 식재료이죠. 굽거나 찌거나 양념에 따라 다양한 맛을 내기 때문에 길에서 샌드위치에 넣어 먹거나 고급 레스토랑의 스테이크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생선구이는 한국에선 밥반찬의 개념이다 보니 비주얼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고급 한정식집에 가도 머리와 꼬리가 붙어 나오는 생선구이에 외국인들, 특히 서양 사람들이 많이 놀라곤 하죠. 아시아 사람들에겐 이런 모습이 낯설진 않지만 새콤달콤한 소스로 요리해 먹는 자국의 생선 요리에 비하면 소금으로만 가능하는 한국의 생선 요리는 그 맛이 좀 아쉽나 봅니다. 지금까지 빨간토마토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가끔씩 나오는 광고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